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저도 여론 조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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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명태균, 명태균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우리 사회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이슈에 빠져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강혜경 씨의 증언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러한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잠시 시간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잠시 시간 좀 멈춰주세요. 소리가 왜 안 나요? 윤석열이를 네. 올려갖고 네.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소.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입니다. 네네네. 공감하네. 또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네, 명태균 씨는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총 1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모두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됩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닌가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더 높게 조작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실제 결과는 명태균이 지시한 대로 윤석열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9.1%, 유승민 후보 12.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실시된 MBS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홍준표 후보가 25%로 1위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명태균 씨 주도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가시 보면 알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나도 김영철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빨리 또 간판하고 네네네 소문내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거들 난리 나던데. 네. 명태균 씨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 발표됩니다. 이에 대해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상 보시죠.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증언이 사실일 경우에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개입입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 수뢰에도 해당합니다. 액수가 1억을 넘기 때문에 특가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도 해당됩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둘째, 명태균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선인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줍니다. 공천을 주는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사안입니다. 특히 저는 이 모든 의혹 중에서도 뇌물수수죄가 핵심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은 그 검찰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한다는 말은 있지만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강유경 씨만 창원지검에 출두해서 한번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이거 인지를 했으면 뇌물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뇌물죄에 대해서 인지 수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사건이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그 저희들이 이제 수사 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하고 저희들이 이제 합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청에 저는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되어도 수백 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를 엄격하게 하는 사법당국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 시스템 모두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셨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뭐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 만약 사람을 바꿔서 제가 네.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저를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뇌물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판사 출신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오죽하면 김건희의 나라, 실질적인 대통령 김건희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매일 언론에서 영적대화, 장림모사, 안전병이 주술사라는 말로 도배되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현 세태를 꼬집어 국민들은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박사 위에 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모든 사법 시스템이 멈춥니다. 주가 조작, 명품팩 수수, 모든 무혐의 처리되는 사법당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사 위에 수사가 있으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